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가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6가지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죠. 방금 전에 쿠팡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일단 쿠팡 같은 경우에는요. EPS가 이 -$0.3로 기록이 됐습니다. 순손실을 기록을 한 셈인데 시장에서 예상치로 예상을 한 순손실은 $0.13의 순손실이었습니다. 일단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의 경우에는 $4,470,000였는데 이보다도 더 낮은 $4,450,000로 현재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요. -9%를 기록을 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베이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월가 전문가들은 30억 달러의 매출 예상을 했었는데 이보다도 낮은 $2,680,000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현재 뉴욕 증시에서 이 분명한 흐름은 전자상거래 매출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마존, 이베이 그리고 쿠팡까지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의 거래에서 3%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현재 좀 낙폭을 줄여가면서 1.7%의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디스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기업이죠. 최근 뉴욕 증시에서는 전자상거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고 있지만 식품 업계의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웬디스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매출과 EPS가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특히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배당금을 인상을 하고 앞으로 배달 물량을 2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밝히면서요. 간밤 시장에서 힘을 받았습니다. 3.7% 넘게 상승하면서 2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입니다.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특히나 EPS가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일단 월가에서 예상한 EPS는 $2.82였는데 이보다도 크게 상회한 $6.42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또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는 $18,500,000였는데 이보다도 크게 상회한 $22억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관의 거래량은 47% 넘게 증가했는데 회사의 가이던스보다는 낮았다고 하는데요. 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주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 애널리스트는 암호화폐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 전망은 사실상 동전 던지기와도 같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간밤 시작에선 3% 넘게 상승하면서 27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업종인데요. 간밤 시장에서는 큰 폭으로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럽의 의약품청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뒤에 다형 홍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유럽에서는 피부 질환과 신장 질환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모더나 현재 사례를 검토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15% 넘게 빠졌고 385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400달러 선이 깨진 상황이고요. 화이자도 마찬가지로 4% 가깝게 빠지면서 4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어제와 좀 흐름 비슷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빠졌는데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요즘 뉴욕 증시는 상당히 지리하게 이제 등락하면서 거의 박스권 행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어제 CPI 지수가 좀 조금 어느 정도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은 연준 이사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또 테이퍼링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고 일단 다우하고 S&P 500 지수는 현재 최고치 경신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현재 중국 기술주들에 대한 강한 매도세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주 관련 악재들로 인해서 좀 기간 조정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백악관이 OPEC 플러스에다가 증산 요청을 해가지고 있는데, 물론 유가는 이틀 연속해서 반등을 어느 정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바닥권에 있고 하락세에서 조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더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런 유가 하락 추세로 인해서 하반기 기업 실적이 좀 더 향상되고, 특히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 아무래도 정제 마진 쪽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업 향상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오늘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연준 의원들의 이야기인데요. 역시 연준 의원들 입장에서는 현재 고용이 상당히 회복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 인상 아니면 테이퍼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서서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장 매파 의원이었던 이제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당장 10월부터 테이퍼링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상당히 과격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그 기간을 명시할 정도까지 나오는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는 그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더 이상 이런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시장의 시그널을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한국은행이 이제 8월 달 그 금리 인상 기조가 거의 굳어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미 상원에서 또 3조 5천억 달러짜리 또 경기 부양책 여기에 대해서 리미트를 만드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하원하고 이제 어떤 그 대립 의견 대립이 이제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 주도로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과 그다음 인프라 법안들이 이제 발의되고 통과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아무래도 더 많은 그 경기부양을 위한 국채가 발행이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경기부양 사업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 미국 증시 상당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경기 자체가 상당히 그 부양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특히 이제 이런 인프라와 관련되어서 수소 경제라든가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모멘텀은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에 대해서 일단 그 어제 그 1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미 행정부가 다시금 채권 발행을 이제 시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다시 상승 동력을 받아서 미 증시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대규모 양매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번 주에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당분간 행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